벨기에 브뤼셀에서 일어난 연쇄폭탄 테러. 경비가 삼엄하다는 공항조차 테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파리 테러를 겪고도 허점을 고치지 못한 당국의 대비 태세까지 드러나면서 테러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서커스, 범고래 공연, 프로레슬링. 미국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볼거리인데요. 그런데 이 전통의 명물 볼거리들이 인기가 예전만 못하거나 심지어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유 알아봤습니다. 지구촌 수천 명의 사람이 자신들이 사는 자리에서 동시에 합창에 참여한다. 이루어지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이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실현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되고 있는 상상 속 공연들 소개합니다. 특파원 현장 보고가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